슈퍼맨이 돌아왔다 287화. 넌 나의 꽃이야. 도심 속 한적한 스튜디오. 오늘 이곳을 찾은 가족은 누굴까요? 빨간 여인. 꽃을 들고 있어요? 누구시죠? 뒷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서준 쌍둥이 엄마이자 플로리스트 문정원 씨네요. 아이고 반가워라. 아 무슨 뭐 수업하시나 보다. 엄마. 조심해 조심. 아이고 서준이 서원이까지. 어머나 많이 컸다. 맞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둘도 없는 형제로 또 친구로 평생을 함께했죠. 각별한 우애는 지난 백두산에서도 빛이 났는데요. 나도 마음이 속상해. 그간 또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서은이 서준아 오늘 애기 오는 거 알아요? 오늘 세 살짜리 동생? 알아. 동생이요? 동생 거의 다 도착해 간대. 동생 거의 다 도착해 간대. 빨리 숨어야지. 숨어 있을까? 숨어 있을까? 우리 그래. 동생이 오는데 숨네요? 아이들은 누가 와도 숨어요. 아이고 어려운데 숨네. 이선우 숨었어? 박스 안에 숨어요. 저도 진짜 긴장되고 재밌잖아요. 쌍둥이를 만나러 온 동생은 누굴까요? 아, 잼잼이네. 평소 꽃을 좋아하는 잼잼이를 위해서 문아빠가 신청한 수업인데요. 이휘재 씨랑 두 분 또 친분 있잖아요. 보고 싶어, 그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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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모가 아니야. 야, 표정 맑아지는 거 보세요. 언니 같나 봐. 옷도 또 빨간색으로 맞췄어.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애기. 예뻐. 아니, 숨었잖아. 나오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왜 숨은 거야? 아니 근데 쌍둥이 어디 있어요? 아 쌍둥이요? 쌍둥이 같이 왔는데 숨어있어! 안 보이네? 지금 숨어가지고 그래요? 어디 있지? 오빠도 두 명이나 있다? 아빠? 잼잼이가 찾아보자! 아빠! 왜? 어머나 빨리 보고 싶어 그쵸? 어? 어디 있지? 여동생 왔어요. 진짜? 오빠 아니에요. 오빠 봐봐. 왜 싫어? 저 뭐야?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진짜 싫다는 건지 찾아달라는 건지. 찾았다. 없네. 없네? 아, 저 밑에 볼 생각을 못했어요. 들리는데 아 찾았다. 아이고 거기 있어? 나오라 그래 빨리.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처음 만났지? 또 문희준 삼촌은 처음 보는군요. 오빠 한 명 더 있어. 오빠 한 명. 성원이 어딨지? 서원이 어딨지? 저기 숨었었는데? 그 사이에 어디 갔어? 경찰서 옮겼어. 오빠 누구야? 오빠?
오빠 어디 있어? 어머나! 이틈에! 어, 많이 컸다. 어,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머리띠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직 말을 잘 못해. 오빠 올. 오빠 빼. 아직 애기라서 잘 몰라. 더 재밌는 거 가져와야지. 더 재밌는 거 있어? 선인장. 아, 서준아. 들어와 보세요. 자. 자. 나 선인장 만져야지. 어, 안 따갔나? 어? 어? 뭐야? 흙을 먹어요? 나는 흙 먹는데 흙 먹어야지. 아니, 흙을 먹고 살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먹어. 아니, 우리 딸한테 진짜 먹어요? 흙을 먹이면 어떡해. 아니,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정말 듬직한 오빠들의 모습을 상상으로서 봤는데 흙을 내기다니. 어, 지금 문희주 씨 진짜 당황하셨네. 아, 이거 흙 아니네. 초콜릿이지. 아, 몰라. 정말 초콜릿이야.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젠제미가 오기 전에 환영의 의미로 준비한 몰래 카메라였나 봐요. 진짜 장꾸들이다, 진짜. 나 진짜 큰 줄 알았어. 너무 놀랐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을래? 아유, 서원이가 아주 그냥 동생 잘 챙기네, 옆에서. 애기랑 꽃 한번 만들어볼까? 희율이만 가지고 있는 꽃병 만들 거예요. 짠. 오, 정말 자상하다. 이거 봐봐, 이거 입어.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여기 붙여. 아, 귀여워. 오, 잘하네. 우와. 네. 우와. 여기 쪽, 여기 조금. 와. 하니까 이게 다 해주는다. 어머나, 서원이 너무 달콤하다. 아이고.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 혼자 두 개를 썼는데 아직도 빈 곳이 많은데 너무 두껍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잘한다. 잘하네. 희율이 벌써 다 있네, 거의? 잼잼아 여기 많이 있어. 뭐 찾아봐봐. 아, 이제 데코레이션 들어가네. 아. 어, 뭐 할게, 서원아? 그럼 얘가 있지? 어, 하루 지나면 굳어가지고 안 떨어져. 우와. 우와. 잼잼이 거예요. 잼잼이 이거 꽃 여기다 넣어볼까요? 잼잼이의 생애 첫 꽃병 완성. 와. 뜻깊은 화분이죠. 아, 우리 한번 퀴즈 낼게. 아, 퀴즈. 어, 잼잼아 퀴즈 내준대. 어, 퀴즈 낸대. 어? 오빠 저거 뭐야? 크락크락. 어? 잼잼이 이거 누구야? 퀴즈인데 따라하고 있어요. 크렁크렁? 크렁크렁? 귓속말도 따라하고. 잼잼이는 진짜 뭘 다 따라해요. 어? 오빠 잔다. 어? 오빠 잔다. 오빠 잔해? 잘했어요. 아, 귀여운 소리 너무 귀여워. 아, 일어났네. 어? 아이고. 동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우리 문정원 씨 고민 들어가시겠는데요? 어,
아, 셋이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동생 딱 눈높이에 맞춰서 네. 초원이가 엄청 잘 놀아주네요. 아. 점점아,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오빠. 오빠. 무섭네. 엄마, 목말라요. 편의점 갔다 올래요. 그럼 잼잼이랑 편의점 잘 갔다 와. 자, 가자. 안녕하겠습니다. 그래. 오빠 둘이랑 같이 가니까 뭐 걱정은 안 되네요. 든든하네요. 나 뭐 먹을래? 뭐야? 주스 먹을 거야? 응. 아, 저 나이엔 무조건 정주스 먹어야죠. 턱 조심. 턱 조심. 아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이젠 우리 친구 아닌 연애 사이로 매일 보고 싶은 대로 너대. 아, 진짜 오빠들이 너무 잘 챙겨줘. 그러니까요. 내가 다 들을게. 아니야. 내가 들을까? 들어준대요 또. 나 가지는 거 아니야. 들어줄까? 응. 좋아. 쌍둥이인데 약간 캐릭터가 다르네. 야, 되게 멋있다. 왜 그랬지? 보여요. 보여요. 막상 보여요. 어머, 또 저것도 열어줘. 보여요. 너무 멋져. 와, 왜? 저도 먹어야겠다. 먹을래? 우와. 아니, 무슨 동생을 키워본 것처럼 살피네요, 잼잼이를. 혈액형 뭐지? 내 혈액형 AB형이면 그거는 뭐 똑같은 자리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O형이잖아. 저 친구들한테 저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 혈액형 뭐야? 알까요? 혈액형을 어떻게 알겠어요, 잼잼이가? 내 혈액형 같은 거 몰라. 엄마가 잊지 말게 이거이. 자기 치마가 젖었단 말이야. 나 뭐 좋아해? 미미? 나 이제 왜 엘사 좋아해? 응, 이제 내가 어쩔게. 꼬잉. 너 다 먹었어? 왜 이렇게 시크해? 아, 서준이는 약간 어르신 느낌이 나요. 엄마 조심 조심. 에이, 너무 조심해요. 어울려서 끝까지 챙기는 거 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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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아, 잘 갔다 왔어? 네. 엄마 화장실. 어? 화장실. 심하네? 나도. 어, 제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아, 네. 네. 잼잼아, 잼잼이는 이모랑 같이 있어. 와. 아, 꽃 좋아요. 잼잼아, 우리 예쁜 머리띠 만들까? 여기다가 잼잼이가 하나씩 이렇게 띄워줘. 어, 머리띠를 만들어요, 저걸로? 얘 이름이 히야신스. 에이, 오, 잘하네, 히야신스. 오, 냄새 좋지? 향기 좋아요? 아, 향기 좋은가 봐. 오, 그 엄마랑 딸이랑 또 요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랑 가자. 천천히. 조심 조심. 조심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정확하게 얼굴을 겨냥해서 써네. 아, 희준 아빠는 진짜 오늘 많이 당하겠어요. 딸만 이렇게 키우다가. 맞아요. 남자 아이들은 또 이렇게 놀잖아요.
아찔아! 아유, 일로 와. 일로 와, 승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어우,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잡을 수가 없네. 아, 못 따라가요. 잠시만, 그거 한번 잠깐만 빌려주세요. 뭐를, 뭐를. 와. 반칙이죠. 반칙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미 다 젖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요. 다 해줄게요. 박수. 수준아. 지금 보면 문희준 씨가 더 신났어요. 어디가? 어디가? 수준아, 어디가? 야, 이거 왜 이래? 문 잠갔어? 껐어, 껐어. 수도꼭지 잠갔어. 야, 문을 잠근 거야? 입대 공격! 이게 뭐야? 그치, 그치.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야, 야, 네 진짜 똑똑하다. 와!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시영님 진짜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거. 아이고. 아빠 어떡해요? 준재마. 준재마. 아빠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근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옷을 다 져주셔서 어떡해요? 너무 좋은 추억이죠. 형님. 형님. 네, 저기 쌍둥이들하고 지금 잠깐 만나가지고. 형님, 제 꼴이 이렇게 됐거든요? 형님, 아, 둘이서 물총을 양쪽에서 해서 귀가 안 들리거든요, 형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걔네들 집에 와서 잘 것 같지? 앉아요? 앉아. 힘드네요, 형님. 아, 저희 아빠. 딸입니다, 형님. 삼촌 말 잘 들어. 지다! 형님, 저희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어떻게 웃고 있어? 쌍둥이랑 좀 더 놀다가 갈게요. 수고해. 네네, 수고하세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빠 안녕히 계세요. 오빠 안 하죠? 아이고, 이거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별이네. 안녕하세요. 죄송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완전히 서울 오빠한테 푹 빠졌네. 야! 아이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기운이 넘치네요. 네, 넘쳐요, 넘쳐. 마마. 아이고, 웃겨. 나 서울이랑 서버. 뺏어. 형이 하는 거 그대로 하네. 벤틀리 옷이 약간 그 뭐 레슬링 선수 옷 같은데요? 형, 우리 캐슬 누르자. 이거 봐봐. 아, 집안에서 공놀이. 공을 찾는 거죠? 어, 뭐야? 메추리알 아니 메추리알? 어머, 꼭지를. 뱉겠죠, 뱉겠죠. 본능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오. 어?
아니 공을 가지러 갔더니 넌 뭐해? 이거 아니야. 아, 아이고 삶은 것도 아니네. 이거 가르쳤잖아. 아, 난 삶은 건 줄 알고. 저희 제조장에 아, 내가 못 사야. 아이야 정말. 좀 줘봐. 아, 형이 또 다 닦아줘요. 병원 형이다. 둘이 눈 마주치고 너무 느껴요. 뭐야, 닦는 거야 때리는 거야. 근데 또 형이 닦아줘가 가만히 있네. 진짜 이거 갖고 노는 거 아니야. 형 많이 좀 줘요. 형아가 가르쳐 줄게. 뭘 또 가르쳐 줘? 예스. 뭘 가져왔어요? 계란이잖아요. 둥글둥글하게. 이거 알이야 알. 아, 알, 알을 가르쳐 준다고? 형 말 잘 들어봐. 그러면 안 될 거다. 그러면 안 될 거다. 왜? 그러면 안 될 거다. 어? 어! 깨졌어. 어땠어? 이렇게 위험한 거야. 아니 갖다 놔야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이고 일이 더 커졌어요. 어떡해요. 오 마이 갓. 이거 봐. 캐스 뛰었잖아. 갑자기 이제 재밌죠? 이 집은 뭐든 다 촉감놀이가 돼요. 예, 파이. 그래 한번 저렇게 만져봐. 언제 만져보겠어요? 그럼요. 어떡해. 야.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예뻐. 아 야. 뭐야? 미연. 뭐야? 아 화났어. 아... 화났어. 나 애기 알려주려고. 맞아요. 뭘 알려주려고? 이거 알. 아니 알은 뭐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어, 당당해. 어, 완전 파워 당당. 애기야! 한 거 아이야, 알겠어? 떨어지면 깨져. 갈아입어야죠, 옷 갈아입어야죠. 덩크란 거 다 알면 이거 다 알이야? 저건 뭐죠? 이거 뭐야? 그럼 이거 뭐야? 아, 아, 알. 알이야? 엄청 큰 거지? 그럼 이거 뭐 있어? 그럼 이렇게 큰 거 그 코끼리 알이겠지? 그래. 코끼리 어떻게? 그래. 코끼리 어떻게? 응. 코끼리. 여기야. 이거 알이야 알. 코끼리가 알을 낳나요? 아니죠. 왜? 왜? 저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어요? 이 소리가 아빠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나는 소리라고. 코끼리 소리가. 코끼리 소리 난다고? 아, 나 좋아하는 코끼리다. 뭐죠? 아니야, 알. 이번에 한번, 어? 한번 해봐봐. 기억은 나올지. 엄마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엄마 그때 맨날 우리 아가 잘 자라, 잘 자라. 아, 아이들이 아직까지 순수해요. 그러니까요.
이노다 봐봐. 안녕. 안녕. 안녕 해봐. 귀여워. 네, 안녕.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 망치기 왜 해? 뽀뽀했어? 나 씌워볼래. 너 할 수 있어? 네. 소리 또 밑에서 내줘요. 네, 할 수 있어. 우리 알 데리고 가자. 우리 같이 먹고요. 진짜? 아기 따라와. 여기에. 어디로 데리고 가? 방으로? 우리 씌워서. 아까야 여기. 어머, 아이고. 저기 깔아주는 것도 어디서 봤어? 꼭꼭 덮어줘야 또. 이러면 타투샷에서 딱! 근데 걷는 거 아니야. 코끼리야 그냥. 안 타투샷 거요. 저거를 지금 풀어서 부화시킬 생각인가 봐요. 안 돼! 조심 조심. 아가 물 좋아하지? 따뜻하게 해줄게. 따뜻하게? 아이고 어떡해 이 소만. 아가 재밌니? 아가 졸려? 아이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쵸 동물들. 됐다 승부승. 응?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하고 있을 건가? 타타타자줄까? 가자. 나 너 타타타자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따뜻해질까요? 따뜻하게. 기저귀 아니에요? 아 왠지 쏙 들어갈 것 같아. 기저귀 타타타잖아. 저기 지금 동생 기저귀 같은데. 아이고야 딱이네. 딱이네 진짜. 타타타기 나도 쓰고. 이거 잘 보고 있어? 거 태어난다. 그냥 두고 나가는 거예요? 어 굽는 거예요? 아 저거 무슨 의식이야?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 실제로 거잖아요. 저런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오 나름 그쵸 보살피네요. 아이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놀아주고. 무슨 아바타 영화 그런 거 아닌가? 와서 봐봐. 진실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진실 밝혀줘. 아빠.
지금 얘기해 줄게. 응? 쿠키를 먹어. 갑자기 먹어버려. 베이스도 먹어도 될까? 나도 한 입 먹어볼까? 준비됐어? 아이봐, 아이봐. 아, 아, 왜 이래? 사과 먹지도 못하겠고 먹고는 싶고. 수박이야. 이거 수박이네. 망고 수박이라고 되게 달다 그러더라고. 이거 수박 맞네. 알같이 생겼지만 아닌 거야. 그치. 오늘 또 새로운 거 알았네, 그치? 경험이 제일 좋은 공부죠. 아, 그럼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윌리엄, 윌리엄, 지금 뭐 필요해? 케이크! 오케이. 어, 너 생일인가 봐요. 따라란 따라란 윌리엄 벌써 3년 동안 살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윌리엄 뭐 새돌이에요? 안 돼. 우리 생일 노래 불러야 돼? 그쵸, 부르고 먹어야죠. 동생이. 아야, 만지지 마. 딴딴딴딴딴딴딴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훈련 좋아요. 훈련 축하합니다. 쿄쿄. 쿄쿄. 형아, 불러보세요. 요! 딴따란따란. 아빠, 우리 버즈 대신 버즈 후키 다 고마워. 다. Happy birthday to you. 너 하고 싶지? 윌리엄, 아가 저 꺼도 돼? 응. 진짜? 응. 아이 있으면 예, 여러 번 해야죠. 여기 물. 나 여기 불. 어우, 이제 말 정확하게 응? 하네요. 해봐. 해봐. 이리. 해봐. 입으로 입으로 아빠 봐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야! 간다. 야, 이거 잘 안 꺼지는데? 야, 윌리엄 다 해주면 어떡해. 아가 힘들지? 봐봐. 진짜. 어, 쌤 아빠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해봐. 아이들이 빨아만 먹어봤지 저게 부는 거는 어... 또 생소하니까. 가까이 가. 가까이. 어... 가까이. 어, 하나. 오! 오, 하나 나갔어. 네가 했어? 야! 박수. 아니, 벤틀리는 잘 먹어서 오! 폐활량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그 봐요. 한 번에 좋네요. 그냥. 아, 그건. 아, 나 했어? 하이파이! 하이! 그치? 와! 축하합니다. 우리 윌리엄이 3년 살았대요. 우! 3년 살았어? 3년 동안 살았지. 많이 살렸네. 형 생일이야. 형 생일. 형 생일 축하합니다. 형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마 봐요, 이마 묻었어. 아이, 귀여워. 형,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 아이들 싱거 먹을 때 표정.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요.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요. 아빠 선물 어디 있어? 선물은 준비돼 있어. 어, 형이한테 주려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형 생일 선물이라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저 제일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대박. 야, 너 지금 형한테 먹을 거 선물 갖다 준 거야? 응.
아가 너한테 먹을 거 주는 거면 그럼 다 주는 거네. 아가 이거 나 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 그게? 무슨 일이야? 야, 아가 먹을 거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지 않잖아. 응. 그래서 아가 하피가 잘 쇼커 잘 쇼커. 아이고 이것들 귀여워 기특해. 뭐야? 안아주는 거 맞죠? 저 이렇게 격하게 생일을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죠? 노래도 불러주고. 아이고 또 나눠 먹고 그래. 이런 형제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은 엄청 뿌듯하죠? 그렇죠. 고마워. 아이고 예뻐라. 나나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 몰라. 그냥 아빠 믿고 따라와봐. 저희가 울산 디즈니랜드야. 디즈니랜드. 울산 디즈니랜드야.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아 실내 놀이동산이네. 그쵸. 야 근데 우리 건우 키카만 가도 흥분하는데 생애 첫 놀이동산인데 얼마나 설렐까? 건우야 그치 엄청 많지. 아 당연히 투스텝으로 뛰죠. 어떤 거 우리 어떤 거 첫 번째로 할까? 자 뭘로 시작을 할까? 어 이거 뭐죠? 범퍼까지 직접 벨트까지 하고. 난이는 나이가 되나? 야, 너 저는 그는 아기랑. 아빠는 건우 애기니까 건우 잡을게. 아 이게 아닌데. 오 간다. 돌기만 해요 나. 어떻게? 아 나는 어지러워. 안돼 미안 미안. 아이들 놀기에는 더 좋네요 여기가. 오. 미안. 소리 좋다. 아빠. 나은이 어디 타? 아빠는 어디 타? 건우 놀기에는 진짜 안정맞춤이네요. 건우 지금 심취했어. 아빠 이거 털래.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타봐 타봐. 오 아이들용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막 텀블링하고 그 그런 분 있잖아요. 나나 이거 아빠도 탔었는데 그래서 아빠 옆에 있어요. 꼭 잡아야 돼요. 레디 이거. 레디 이거. 저 이거 건우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어른들이 더 어지럽거든요. 디스코 팡팡 타면서도 예쁜 사람은 나은이밖에 없을 거예요. 아빠 조심해! 건우야! 어떻게 스톱해! 아 어지러워. 저게 묘미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거는 또 탈까 봐. 네. 또 돌릴까 봐. 지금 본능적으로 탈출이죠, 탈출. 네. 야, 이건 두 번 다신 타지 말자. 귀여워. 힘 풀렸어, 다리. 맞아, 다리 힘 풀려. 아이고. 건우는 아닌 걸로.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머, 너도 바이킹을 타요? 어, 이거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바로 타서 더 어지러울 것 같아. 아, 나은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건우는 또 무서워요. 아, 무서워. 건우는 딱 키카 정도까지가 아직 좋은 것 같아요. 봐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신발 벗고 있어. 됐어. 신발도 지금 벗겨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알았어. 해줄게, 다시.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애들아,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이야. 아빠가 아침부터 바로바로 나왔잖아.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야 돼. 어, 저기야, 저기. 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온 곳은? 바다지. 바다네요. 바다 갔어요. 해수욕장 개장하는 날 우리 첫 손님, 첫 손님. 오늘만큼은 울산에 인싸가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요. 인싸. 해수욕장 개장일만을 기다렸었는데 이왕 가는 거 1등으로 가보려고 애들 데리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인싸템을 모조리 모았는데 기대했어요. 기대했어요. 기대할게요. 그치, 아빠가 첫 번째 하려고 엄청 일찍 일어났잖아. 아무도 없어요, 지금. 1호 손님 맞네요, 1호. 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빨리빨리 애 놀고 싶어가지고 테이블하고 선베드 빌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 가시면 그 자리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빠, 우리 숨은 하자, 숨. 물에 숨은 하자. 나, 우리 어디 앉을래? 저기 앞에 레드. 어디? 아, 잘 잡았네요. 오션뷰죠, 오션뷰. 바다 앞에 있어. 바다 바로 앞에 있지. 우리 밖에 없고. 되게 좋다. 그렇죠, 완전 오션뷰죠. 아빠 뭐 준비했어? 그 아이템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더울 까봐 선풍기. 우와. 선풍기. 그리고 유행하는 모자. 엄청 크지? 멕시카나. 건우, 거봐. 바로 건우는 바로 반응이 오잖아. 오, 잘 어울린다. 몸통이 다 들어가네요, 모자 안에. 오늘, 건우, 뭐해? 우리 와봐라. 이거 혹시 몰라서 아빠가 이거 모자도 작은 것도 챙겨왔지? 물에 들어가면 해마튜브. 너네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 제발 수건. 나은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아빠 자꾸 보여줘요. 그렇게 사설이 길어요. 나은이랑 지금 한다. 우리가 첫 손님이고 우리밖에 없고 아빠 여기 다 빌렸어. 아, 예뻐라. 너무 예쁘다. 뭘 한들 안 이쁘겠냐마는 네. 유독 더 이쁘네요. 완전히 나들이 예뻐니네. 보여, 보여? 와. 물안경 아니죠? 와. 잠깐, 잠깐.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뒤집은 거 같은데? 아, 저게 어색하고 불편하죠. 처음 써보는 거니까.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건우가 박수 쳐 이제. 밤바다. 예, 바다다. 살짝 들어가. 들어가도 돼. 사실 아이들이 바다에 저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나은이는 차가
무섭진 않아? 차가울 것 같은데. 아니야. 이번엔 건우 차례인가요? 건우는 뭐 물만 있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물사랑꾼이죠. 이게 바닷물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변수예요. 건우야. 일단 저 가보기는 하는데요. 네. 됐어? 건우야. 약간 큰 파도에 휘청하니까 또 약간 좀 약간 겁먹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나나 이리 와봐. 나나 혼자 앉아. 앞에 오케이. 출발. 오, 예뻐. 아빠 빌어줘. 나 멀리. 멀리? 건우는 근데 뭐가 지금 흔쩍지가 않아요. 아, 뭐 취향이죠. 해수와 담수를 달리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건우야. 내게 떠나가. 아, 지금 저까지 왔는데? 오빠야 가져올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오, 뭐야. 진짜. 아니, 일부러 수영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민 거 아니죠? 밀어넣은 것 같은데, 일부러. 어머나. 나나. 보여주기, 약간 보여주기 식이에요. 보자. 네. 잡았어. 아, 맛있어. 아, 엄청 더워. 아, 엄청 더워. 멋있어요. 저기, 다른데 모래성하고 올라가자. 모래성으로 올라가자. 알았지? 모래성하고 건우 마음을 달래줄 모래썰매. 엄청 높네요 이거.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제. 이거는 왠지 자. 좋아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아빠 손 놓고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올라가봐. 높다. 할 수 있어. 올라가봐. 할 수 있다고 또 강하게 키우시네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해봐. 자 혼자 할 수 있어. 이리. 올라와. 잡아봐. 그 심리적 안정감이라도 주게. 어, 꽤 높은데요? 자,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 이거 높다. 건우야. 왔어. 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경사가 생각보다 있는데요? 네. 건우 또 뭐 스피드 즐겨야죠. 가자. 야, 아이고 씩씩도 해라. 다시 한번. 오, 좋아. 나은이 좋아. 뒤로. 와, 진짜 용감하다.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이거 빨라, 생각보다. 어, 진짜 엄청 너무 빨라. 건우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군대 왔나요? 있죠. 자, 우와, 잘 탄다. 아유, 잘 타네. 좋아하네. 나나 치킨 시켜줄게, 알았지?
보세요. 바베큐 치킨 하나랑 순살 후라이드 하나. 예. 그러면 도착하셔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어딘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됐어, 시켰어, 나 하나.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선생님. 어? 아, 치킨 올 때까지 아빠가 빙수 만들어줄게. 빙수? 응. 빙수요? 빙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줄게. 기다려. 잘 봐. 짜잔. 아, 저 저거까지 다 싸오셨네. 이야. 아, 이거는 뭔데? 아빠가 멜론 우유 빙수 만들 거야. 잘 봐. 잘 봐. 와. 멜론. 와,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아빠가 다 준비해왔지. 팥이랑 데코레이션도 오케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카페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네. 아니 오늘 조 아빠 너무 완벽한데요? 잠시만. 응? 어디 갔지? 잠깐만. 아빠 왜 그래? 아니 아빠가 이거 숟가락을 가져왔거든? 또 안 가져왔지? 어, 안 가져온 것 같아. 숟가락이 없어. 제빙기를 가져왔는데 숟가락을 안 가져온 거야 지금? 아빠 금방 갔다 온다고 같이 하고 있어. 아빠 빨리 갔다 와. 다 녹겠네, 다 녹겠어. 아, 저리 왔네. 혹시 치킨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치킨 가져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는 바다인데요. 우리 몰라요 누군지. 우리는 건우랑 난인데요. 건우 우리 동생. 빙수 만들어오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지금 없어서 갔어요. 어떡하죠? 치킨 짜깍깍. 진짜 당황스럽겠다. 나 진짜 당황스러워. 진짜 어떡하냐 나은아. 지금 건우가 텔레폰 누르고 할 거예요. 아, 아빠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기를 왜 놓고 갔어. 건우 또 어디 가요? 결국 혹시 올라가서 뒤를 돌아서 앉아야 되나? 또 누나가 핸드폰도 안 주고 뭔가 도움도 안 되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색깔 파라솔에 앉아있어요? 레드랑 옐로우. 레드랑 옐로우. 레드랑 옐로우. 전부 다 옐로우랑 레드인데. 아직도 아빠 안 오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치킨 못 먹어요? 아, 나 뭐야? 누구랑 통화해? 아빠 오셨어요. 치킨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킨 가져왔는데 어디로 아, 네네. 아, 오셨어요? 빨간색 파라솔 쪽인데. 네네. 네. 오, 나은이가 전화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어? 아, 괜찮은데요. 배달분 정말 친절하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네. 많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가족 소개했어요? 가족 소개. 나은아, 건우 어딨어, 건우? 건우 쪽 의자에 앉아있네? 바다에 오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 이거부터 먹어야겠다. 그래, 다 녹았겠다. 맛있어. 맛있어. 잘 만들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아, 뭐 맛있죠. 저거는 뭐 간 맞출 필요도 없고 저건 뭐. 진짜 맛있네. 안 먹었잖아. 한번 먹어봐. 믿어봐. 믿어봐. 조금 먹었다. 맛있네. 왜? 못 믿는 거죠 지금 저 맛을. 아, 좀 아빠 먹는다. 아유, 치킨은 뭐. 아, 바닷가에서 먹는 치킨 피자가 왜 이렇게 맛있죠? 최고죠. 맛있죠. 아. 건우야, 치킨 왔어. 아니, 안 불러요? 빼지. 건우 안 불러요? 치킨 왔는데? 아, 건우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이럴 때 보면 왜 이렇게 침을 걸지도 않고.
저 발목 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맛있어. 맛있어. 아유. 왜 이렇게 이뻐요? 진짜. 와, 건우는 나날이 이뻐져서 힘들어요 지금. 아유, 큰 답이었네. 손가락에 묻은 거 다시 빨아먹는 거예요? 진짜 잘 먹는다고? 배 찼어요 지금. 여기 이거 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쉽다. 아이, 전 아이에는 뱃살이 그래. 이쁜 거죠.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아니 저렇게 근데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거봐, 건우 맛있대. 자, 아. 거봐, 건우 맛있대. 자, 아. 아이들 입맛은 잘 안 맞나 보다. 안 들면 안 되나 봐. 시켜 먹는 게 적용이다. 어느덧 저녁이 됐네요. 아빠 자주 오는 핫플레이스야. 갈매기죠, 갈매기. 아이고, 이제 갈매기랑 또 대화하는 거야? 우와. 김이 모락모락 쟁반짜장과 해물짬뽕까지. 야, 바다 보면서 먹는 맛은 예술이겠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자. 지금 그 짜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거 잡아보려고. 오늘 진짜 치킨에 지금 짜장면에 최고 아니에요? 다 드셨네. 너무 맛있죠? 예술이죠. 말해보예요. 맛있지. 예술이지. 저 자리에선 뭘 먹어도 맛있겠다. 아빠 뭐해? 이게 면치기야. 면치기. 면을 안 끓고 계속 먹는 거야. 아빠 잘하지? 면치기. 어른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해봐. 딱 그럼 삼촌으로 도전! 해봐. 도전! 나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아니 짜장면은 그 춘장 그 전성이 있어서 어렵죠. 계속 쭉쭉쭉쭉 끊으면 안 돼. 계속 와. 그래요. 최고. 잘한다. 최고. 맛있다. 건우 대봐. 면치기를 지금 건우한테 시키시는 거야? 도전! 건우 도전한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손 대면 안 되고, 손 대면 안 되고. 그렇지. 손 안 되고 빼네. 야, 대단하다. 성공. 면치기 성공. 면치기 가져가니에요 지금.
박수. 잘한다. 어느 거 했어? 완전 대성공. 저게 이제 콧등에도 묻고 턱에도 묻고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건우도. 아, 왜 흰 옷을 입고 가셨어 또? 야, 아빠 옷에 닦은 거야. 아빠 옷에 닦은 거. 그만 닦아. 깨끗해졌어요. 네, 원래. 나은이도 닦으러 온다. 네, 어차피 세탁할 건데 뭐. 아, 근데 나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그래 되게 행복해하잖아요. 저 같으면 저 옷 안 빨아요. 선물 좋네. 저 같으면 기념으로 남겨놔야지. 아, 진짜 딸바보네요. 어? 진짜. 나나 이리 와봐. 나나 사랑해. 아빠도 복수해. 하지마. 아빠 사랑을 선물 주는 거야. 아, 진짜 갑자기 싫어. 그렇습니다. 옷이 어딨어? 여기 옆에 있잖아. 어머! 여기 옷 있잖아, 봐봐. 아니야. 아, 귀여워. 아, 너무 잘 어울려. 얘 갔어요, 갔어. 아, 자, 벌써 준비됐어? 잠깐만. 됐다! 우와! 귀여워.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손 잡고. 자,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가는 거죠? 우와우, 우와우. 뭐야? 아, 영화 가는 거예요? 우리. 일벤져스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똑같이. 오, 얘도 똑같아. 실사판. 그러니까요. 얘는 가짜야, 가짜. 너는 진짜야? 나 진짜 진짜. 나는 진짜 버드야, 진짜 버드. 밀림하고 약속했거든요. 생일 맞으면 그때 같이 극장 가서 보기로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설레요. 평생 잊지도 못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호주만큼은 진짜 버즈가 된 윌리엄과 그놈한 주연의 아우라가 풍기는 우디 벤. 가짜 우디야, 가짜 우디. 아, 너무 귀엽다는데 저렇게 입혀놓으니까. 어, 아이들도 신났고 지금 아빠도 너무 신났어요. 팡팡 과자 냄새 나지? 극장에서 팡팡 과자도 먹을 수도 있어, 윌리엄. 윌 벤전스의 생일 첫 영화관 투어가 시작됩니다. 본능이죠, 본능. 그쵸, 이 냄새. 그렇죠. 아, 극장 가면 이거 먹으면서 봐야죠. 야, 너 팝콘만 볼 거야? 네! 이거 팡팡과자야, 팡팡과자, 팡팡과자야, 팡팡과자, 팡팡과자. 팡팡과자 맞지? 내가 해줄게. 아이고. 우리 영화 언제 가? 이 영화 원래 시작한 시간 있어 따로. 앉아 봐. 귀여워. 네. 네. 오. 안녕. 뭐야? 안녕. 누구죠? 잠깐만, 오늘은 윌리엄 벤틀리인가 아니면 버즈 우디야? 버즈. 어? 가서 어디? 가서 어디? 풍선 줄까? 안녕! 야! 오! 오! 누구야? 까비 이모? 유명 셀럽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유쾌한 영국 남자 조시와 특색 있는 요리법으로 사랑받는 요리 연구가 까비시네요. 결혼 후 유튜버 부부로 활동 중인데요. 샘 오빠랑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오! 왔어? 아, 우리는 오늘 영화 안 보고 도와주러 왔지. 가자. 얼마? 윌리엄, 이모랑 삼촌이 선물 사왔어. 선물 받아볼래? 윙.
어, 되게 크다. 김치 큰 거다. 확 잡아. 확 좀 잡아. 우와, 뿌지. 와, 최고의 생일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배는 빠져서. 어머, 고마워.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 인형뽑기 아니에요? 어우, 두께만 작았으면 안 걸릴 뻔했어. 깜짝이야. 다음부터 저입니다. 재밌게 볼게요. 그래, 벤틀리는 영화 안 보고 이제 밖에서 놀고. 너 들어가면 엄청 재밌을걸? 조금 덜러. 조금 덜러. 돌린다고? 생일맞이. 첫 영화 관람이죠. 아, 키즈 영화관이 따로 있구나. 저기 가면 좀 낫겠다. 그래도 애들이 막 울고 떠들어도. 네, 그렇죠. 네. 아, 귀여워. 여유가 느껴지네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약간 긴장했어요 지금. 야, 괜찮아? 뭐? 너 괜찮아? 야, 잠깐만. 야, 윌리엄 좀 낫지 여기? 아니? 야, 아빠 깜빡했어. 이 형 뒤에 앉아있는 거 봐. 어, 저거 있어요. 저거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뒤에 있어. 괜찮아. 그거 훨씬 잘 보여. 알았지? 형 어디에서 왔어? 600, 360, 500. 혹시 주소로 말하나요? 나 엉엉도에서 왔어. 영원 소원 봐. 나 영화 10번 봤어. 계단 100번 봤어. 영화 안 보고 왔어? 하나도 안 보고 왔어. 그건 재밌었어요. 진짜요? 야, 너 근데 왜 옷을 입었냐? 나 버즈야. 너 버즈야? 버즈 맞는데? 버즈 맞는데? 나 버즈가 돼. 버즈가 보고 있다. 네, 완전히 긴장 풀렸어요. 아이고 귀여워. 그래, 팝콘도 나눠 먹고. 이거 하면 훨씬 편할 거야. 잘 보여? 응. 윌리엄 연습했지? 응. 괜찮아. 응? 무슨 연습을 했을까요? 깜깜할 수 있으니까. 아, 영화관 예행 연습했구나. 왜냐면 영화관이 좀 어둡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 쌤 아빠.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보여? 귀여워. 야, 여기 팝콘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토이스토리 들어드릴게. 아니야, 좀비. 잠깐만, 극장 가면 말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좀비 말고 해밍턴즈의 극장. 어, 야야야. 어, 야야야야야. 영화관에서 조용히 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야, 이러니까 진짜 영화관 느낌 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연습을 하고 왔죠. 토이토리, 토이토리, 토이토리. 오늘 저희가 다 기쁘네요, 진짜. 이게 아이들 전용관이라 같이 춤도 추고 웃고 좋네요. 어머. 어머나? 시아는 뭐 해? 신기하다. 아빠 나도 할래. 포키 포키 진짜. 아이고. 아이고. 리아, 너 슬퍼서 그래? 아, 슬퍼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첫 영화 신고식 제대로 하네요. 어, 쌤 아빠도 지금 감정이입을 하셨는데요. 우리 배는 팝콘 신고식 제대로 하는데. 놀랬어 지금 너무 잘 먹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손으로 먹는다. 이거를? 큰 거를? 다 먹을 거야? 와, 먹을 수 있죠? 아, 시간 문제죠. 네. 아, 진짜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나도 애기 나면 이렇게 잘 먹는 아들 있었으면 좋겠어.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오겠네요. 이제 벤 다 먹었나? 벤 다 먹은 거 같아. 어디 가려고 그래? 신발 신고 가야지. 신발 신고 가야지. 도망가. 뭔가 잡힐 것 같아서 도망가. 신발. 아, 여기 신발 벗고 들어오면 되구나. 저기 책 하나 읽을래? 이게 뭐야? It's a rabbit. It's a rabbit. 깡충. 헙. 아니지, 깡충. 한국말로 깡충 보충이야? 아, 두 가지 버전. Oh, what about a frog? 깨굴 영어로는 rabbit. 다르네. 원숭이가 뭐라고 하지? 혼란스럽겠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맨 어디가? 혼자 올라가면 안 되지. 어,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What are you doing? 어, 똥 싸나? 똥 싸고 있어? 뭔가? 똥 샀니? 똥 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왜 자꾸 엉덩이를 만지지? 괜찮나? 괜찮아. 오, 안 가했어. 똥같지? 아, 자기가 봤는데 올라오나 보다. 기절이나 이런 거 다 있겠죠? 화장실 어딨어? 화장실 어디 있는데? 이렇게 안 해봐서 잘 할 수 있을까? 이쪽이야, 여기 있어. 필름 괜찮아. 아니, 미니엄이 아니죠. 괜찮을 거야.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괜찮아? 어, 지금 신발이랑 바지는 벗었는데, 이제 어떻게? 기저귀를 바꿔야지. 오, 잠깐만. 어, 똥 진짜 많이 샀는데? 아, 먹는 양이 있는 데도 많이 나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아, 15분을 안에 있었어요? 얘 처음 하는데 아주 힘드네, 힘들 수도 진짜. 있어요.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하는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어디 봐요? 아, 진짜 걷기 시작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저렇게 비슷한 달아요 이제. 아이고. 조심해야지. 와, 진짜 빠르다. 영화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빠 안녕. 아빠 보니까 갑자기. 일년 재밌었어요. 예. 나 조금 슬펐어. 슬펐어. 넌 재밌었어? 멘트님 뭐 별 문제 없었어? 괜찮았어요. 괜찮아, 기저귀 갈았잖아. 야, 삼촌은 기저귀 갈아줬어? 예. 예. 삼촌 잘했어? 예. 오, 잘했대. 예였나? 그러니까. 어떻게 두 명을 키워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저게 답이에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 지훈, 소리 우디의 팬사인회가 있겠습니다. 어? 우디가? 아빠, 우디 뭐야, 아빠? 어, 영화관에서 이벤트라고 그래? 우디 보자. 아, 빨리 와. 저기야. 이벤트를 준비한 거구나. 아, 여기 같이 온 아이들도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같이 영화 본 친구들이잖아요. 우와, 우와, 우리야! 와우! 우후! 오, 야! 와우! 우디는 사인을 어떻게 할까요? 우디 이렇게 쓸까요? 우와, 대박이다! 멋있다. 이건 뭐야? 잔치수. 안녕. 벤틀리. 안녕, 벤틀리. 오,
그렇지. 어, 그렇지. 이름 어떻게 알아? 새치기 하면 안 돼.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 얘기 안 해줬는데? 알았어, 만날 거야. 우디? 우디? 알았다고, 우디 만날 거야. 알았어.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다 깨어나 있으니까 기다리자. 이름도 가자. 우리 뒤에 기다려야 돼, 우리. 어, 예! 어떡해. 안 돼. 자기 차례 기다려야 돼. 우리가 처음에 이전에 반지 묶여 있죠? 반지 묶여 있죠? 결혼식 그래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아, 근데 윌리엄과 벤에서 이 아이들 다 해주시니까. 드디어 만났어요. 너 이름 뭐였니? 아, 버즈. 어, 버즈. 버즈 여번. 오랜만이에요, 여번. 같은 우디끼리.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아, 흔들어, 흔들어. You got a friend in me. 흐르르르. 사인 해줄까요? 예. 나 여기 했어요. 어디에다가요? 여기. 등에. 아이고야. 예. 어디서 봤어요? 등에 아픈 거 같아요? 예. 여기 해달라고요? 예. 야, 등에다가? 자꾸 움직이면 사인이 안 돼요. 나 사인 여기에 받았다. 그래? 생일이야?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여기 써 있어. 언니 아빠가 너 사랑한대. 에? 뭐죠? 빨리 가요. 아, 어쩌니 목소리가 중간에 바꿨구나. 아, 우디 몸매가 바뀌었어. 참. 아빠, 어? 응? 이 손 사이즈도 약간 커지고 그랬거든요. 아빠. 어? 아빠. 어? 어떻게 알아? 벤틀린 어떻게 알아? 지금 혼돈스러워. 아빠인지 알고 지금. 어, 뭔가 이거 되게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벤트다. 얘들아, 뭐해? 뭐해, 있어? 어, 아빠야. 아빠 왔어. 아빠 왔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리 다들 신났어. 벤, 이리 와. 아빠, 나 오늘 우리가 데이트 왔어. 이야. 아빠 고마워. 그게 아빠인 걸 지금 알아. 네, 아빠한테 왜 고마워? 아빠한테 왜 고마워? 아, 고이세. 그래? 생일 축하해. 손이 너무 예뻐요. 어머나.